드디어 약속한 대로 첫 시간. 그죠? 예. 오늘 풀 버전은 이제 쓸데없는 내용만 좀 잘라서 그대로 다 올릴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올릴 거고. 수원에서도 하긴 하는데, 수원에서는 촬영을 안 해. 왜냐면 거기는 한 3, 40명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수업의 집중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서로 한 명씩 이렇게 노려보면서 좀 심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부담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하필이면 또 첫 시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걸렸어요. 그죠? 팔입니다. 자, 그리고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기본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인체 해부학이 왜 필요하지? 만화. 만화 애니를 하는데 필요해? 네. 왜 필요해? 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거를 만화 애니에선 사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지? 필요한 것들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는 뭐의 후예? 누구의 후예? 회화 중에서도? 인상파. 그지? 필요한 것만. 아, 잡소리가 들어가고 있어.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그지? 아니면은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만. 알았지? 갖다 쓰는. 회화 화풍이죠? 그죠? 우리 인상파의 후예요. 그지? 예, 만화에서는 사실을 다 그대로 그리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외국 만화가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람이 가지는 그 웬만한 것들 다 넣어서 예술작품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프랑스 만화가들. 프랑스에서는 이제 만화를 제9의 예술이라고 그러지. 걔네들은 잘 나온 만화들은 막 박물관에 꽂혀있고, 큰 도서관에 꽂혀있고, 이거. 왜? 한 장면마다 걔네들은 사인이 들어가. 이건 내 작품이야 하고.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장면마다 막 약간씩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그리지. 그지? 웹툰 보면 어때? 퀄리티가 사인하는 퀄리티는 아니지, 그지? 왜냐면 이게 뭐, 한 주에 한 몇십 컷씩 막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죠? 근데 왜 이제 우리는 학생 때 인체 해부학을 좀 깊이 배워야 되느냐?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응용을 하거나, 알았지? 우리가 만화 애니를 한다 그러면은 만화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애니 일러스트만 그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곡을 생각하고 왔겠지만, 그지? 영상을 다루게 되면 요즘의 대세는 뭐겠어? 대부분 3D를 상당히 많이 다루지? 그지? 요즘 영화만 봐도 3D 애니메이션 파트가 따로 있어. 영화인데. 3D 애니메이션 파트가 따로 있다. 거기 인력도 엄청 막 이렇게 우르르르 막 내려가는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해, 얘들아. 부담은 나만 가지면 되고, 막 약간 흔들려도 되고. 알았지? 트림해도 되고, 기침을 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잡소리가 좀 들어가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이 되는 거를 그냥 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리허설을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리허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수업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알겠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지식 전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자연스러운 지식 전달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또 아나운서가 아니라서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 혀가 좀 짧아서. 알았죠? 네.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정확죠? 그래지만 오늘 들어가야 될 부분. 알겠죠? 팔이었어. 그 중에서도 위팔이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위팔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상박이라고 그랬지? 상박, 하박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여기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삼각근 이런 유의 애들이 있었고요. 자, 걔네들이 붙어서 오늘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여기 팔뚝 부분이겠죠? 오늘 들어가야 되는 팔뚝에 대한 근육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수업할 때 이 정도 인원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중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렇죠? 너무 많으면 누구는 자고
이제 숙면도 좀 취해야 되고,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친구랑 모두 해야 돼, 이제. 이해. 수혈 좀 해야 되고, 그치?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봅시다. 어쨌든. 자, 어깨.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었죠? 그죠?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얘는 쇄골과 어디에 붙어 있어? 견갑골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애였어. 알겠죠? 얘 누구지? 삼각근. 예, 삼각근. 삼각근. 뭐 대답 편하게 해. 아는 거 막 던져도 돼. 아는 근육을 막 던져도 돼. 한자는 없어. 자, 삼각근. 삼각근은 어땠어? 그죠?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쓰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서도 얘기했었지. 선생님, 저는 어깨를 넓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방을 메고 댕기, 안 메고 댕기면 되지? 가방을 어떻게 하고 댕겨? 가방을 이렇게 들고 댕겨? 여기 어깨가 넓어지고, 친구는 점점 줄어들겠지. 옛날에 이제 소림사 영화, 막 무술 영화 보면 어떻게 해? 물을 어떻게 해? 이렇게 들고 댕기지. 더 힘들게. 왜? 어깨 힘을 엄청 세게 하려고. 이미 녹화 중이야. 망했어, 이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자, 삼각근이 있었고요. 그죠? 팔을 들어올리는 데 썼었어. 그치? 자, 팔을 접는 데 쓰는 애가 있었어. 얘 뭐니? 머리가 두 개라는 뜻에. 그렇죠. 이두박근이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두박근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완근. 그렇지, 상완근. 그래, 상완근이 있었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두박근이 더 크다 보니까, 얘는 옆으로 됐을 때만 보였지? 약간 옆으로 됐을 때만 보였고. 자, 그리고, 이두박근을 보완해주는 얘는 상완근 또는 오늘 얘기할 뭐 완요골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삼두박근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제일 큰 근육인데. 어, 우리 이렇게 펴주는 근육은 삼두박근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삼두박근 긴 끈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이거 필 수 있어 없어? 있어. 필 수 있어. 왜? 여기 어 근육은 하나인데 명칭은 하나인데 얘는 끈이 세 개야. 머리가 세 개야. 그지? 삼두박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이 형태가 나오진 않겠지. 그지? 자, 그리고 삼각근과 이두박근 요 사이에서 뭐가 있었어? 큰 가슴 근육. 대흉근. 예, 대흉근. 있었어. 대흉근은 쇄골부와 흉골부와 윗골부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꼬여 있는 근육이라고 얘기했죠, 그지? 꼬여 있어. 모든 동물들은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이렇게 하고 댕기니까 걔네는 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이러고 댕기니까 이렇게 근육이 펴져 있다가 이렇게 꼬여버렸겠지? 그래서 대흉근은 좀 꼬여있다 보니까 여기 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둠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예.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해? 자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원리를 이해시키고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고 응용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뭐야? 그것만.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어. 왜? 뭔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얘한테 뭔가를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얘한테 많은 걸 알려줘야 돼. 그 입시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입식.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 어떤 공식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게 주입식 교육이잖아. 어. 그거 어때, 얘가? 아, 어,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지.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은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잖아. 그럼 다 알려주니까. 근데 응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멈추게끔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 자, 근데 골. 그죠? 갈비뼈가 있었고요. 자, 팔을 움직여주는 큰 근육도 있죠? 등 뒤에서 왔어요, 그죠? 대원근. 맞아요. 대원근과 광배근. 그죠? 걔네가 요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죠? 등을, 그죠? 등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왜? 광배근 또 팔을 움직여주는 해제 그지 우리가 뭐 나무 탈 때나 그죠 노저울 때 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팔이야 팔 해박적인 팔이야 그지 광배근 어디까지가 꼬리뼈 뒤까지 그지 그러니까 해박적으로 팔을 잘라낸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여기까지 다 도려내야 돼 상체를 거의 어 많이 도려내야지 아 이게 해박적인 팔이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여기 정거근 앞통니근이 있지만 그건 좀 생략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아, 편하게 대답해. 입을 안 담을 거. 그러지 말고. 예.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 건 마이크라는 건데, 그 로우 컷이라는 걸 해놨어. 로우 컷이 뭐냐면, 내 소리는 다 담아내는데, 주변의 소리는 컷 해버려요. 마이크 다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마이크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마이크 쟤를 떼도 네. 캠코더 내 마이크가 있어 그 캠코더 마이크를 안 쓰고 저걸 또 사다 꼈잖아 왜? 어, 너희 소리를 다 컷해버리려고 네, 네. 자 요렇게 들어가고요 뭐 있죠 여기 찌찌 찌찌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본 모습인데 물론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오늘 다 얘기를 할게요, 같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할 팔뚝에 관련된 이제 근육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팔뚝은 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근육이 얘보다 훨씬 많아. 그렇지.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어때? 이르거라지, 그치. 인간이 할 수 있는 운동 좀 한, 그치. 물론 이제 고양이들도 이걸 해. 그치. 원숭이들도 이걸 하고, 그치.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손에서는 인간은 요걸 하지. 그치. 원숭이들은 이거 못 해. 고양이들도 이거 못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있고 팔 모양이나 손 모양은 너무 중요해. 얼굴만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캐릭터의 어떤 성격,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얼굴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랑 손이랑 같이 연기를 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다. 그지? 자, 뒤에서 봤습니다. 뒤에서. 뒤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쇄골이 있었듯이 뭐가 있었어? 쇄골 역할 해주네 뒤에서. 그렇지. 견갑골. 그렇지. 니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견갑골. 견갑골. 예, 견갑골. 견갑골. 어깨. 견, 견. 그지? 그 다음에 갑주할 때. 견갑.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는 어깨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견갑극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얘기. 얘가 있어. 그걸 우리나라 말로 가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치? 얘가 이제 쇄골하고 만나서 여기가 되는 거지. 뭐더라? 중국 무술 중에 고산벽이라는, 맞나?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고산벽이라는 기술이 있어. 어때? 근거리에서 사람을 타격을 하는 건데, 뭘로 쳐? 견갑. 이걸로 치는 거야,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기술이 있어. 진짜 있다니까? 무슨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걸로 이렇게 근거리에서 팍 이렇게 치는 기술이 있어. 오락에도 되게 많이 나는데. 이 기술이 있어요. 그 학교라고. 내가 하니까 좀 이상하지? 미안해. 자, 이제 아주 단단한 뼈죠. 그죠? 단단한 뼈고. 그 대신 좀 얇죠? 그죠? 얇고, 이렇게 꾸미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근육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육이 들어가고. 이 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그지? 팔뼈가 붙는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 팔뼈가 어떻게 붙어? 이렇게 홈이 있고 90도 각도로 붙는다는 게. 그죠?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팔에 특징이 하나가 생겼죠? 안 좋은 특징 하나가 생겼어. 뭘까? 잘 빠져. 예, 맞아. 잘 빠져. 90도 각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빠져. 얘가.
밑에서 툭 치면은 이렇게 잘 빠져. 빠진다는 게 어때? 빠져서 딴 데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겠지. 그래서 영화에서는 막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팍 넣었다 뺐다 막 이러기도 하고 어? 주인공이 막 싸우다가 다치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다시 끼워 넣어주고 이러죠. 그렇죠? 실제로 본인이 할 정도면은 의학적인 상식과 엄청난 고통에 대한 인내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은 팔 빠진 걸 봤을 때 어떻게 했어? 팔이 빠졌을 때? 우두구둑 하면서 아 막 이러는 애는 없었고 이런 느낌으로 아 만지지 마 뭐 은근 그 119 올 때까지 꼼짝도 못 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게 딴 데 들어가 버렸으니까 팔이 딴 데 들어가 버렸어. 꼼짝을 못 하겠죠. 인대도 늘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팔 뒷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근이 다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죠? 예,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고요. 당연히 뼈가 보일 리가 없겠죠? 아무리 리허설 안 해도 지우개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있었습니까? 대문이 극하근이라는 애. 그치? 견갑극의 밑에 있는 극하근. 그 다음에 소음근 원형인데 이게 얘를 딱 단면을 짜니까 원형이야 원형 근데 작아 그래서 소음근 그리고 예, 단면을 잘랐는데 커 대원근 어? 예, 예. 얘네들은 뒤로 들어가고 얘네는 앞으로 들어가고 자 근데 여기서 끈 하나가 뿅 하고 나왔어 어떤 끈이야 얘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또 머리 하나가 그냥 꽝 하고 나왔어. 자, 이 근육. 얘 삼두박근. 그리고 삼두박근이 여기가 좀 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뼈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견갑골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삼두박근의 장도 좀 긴 머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얘가 좀 운동하다가 가장 잘 다치는 부위 중 하나야. 알겠지? 우리는 다칠 일이 없어요. 없죠? 왜 우리는 덮으니까 제일 무거운 거 들 때 용피 정도 마레트 정도 아니면 뭐야 컴퓨터로 이제 막 하거나 그러지 우리 덕후들 위해서 운동 좀 하라고 어, 타블렛 뭐야 펜이 한 1kg 정도 되는 게 나올 수 있겠지 운동 되겠다니까 자, 아니면 마우스가 10kg짜리고 이러고 막 아니 10분만 게임해도 막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살까요? 아니 부모님이 애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게임 근절용 우리 금연초가 있는 것처럼 게임 근절용 마우스 한 20kg짜리 마우스 20kg짜리 그거를 버티고 하면은 엄청난 건강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어, 그걸 안 하면 뭐 게임을 끊어서 좋고 게임 중독자를 위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는 끈이 여기 끝에서 보였는데 삼두박근은 끈이 되게 굵게 보여. 그치? 굵게 보였어. 그리고 여기가 뭐라 그랬죠? 무슨 뼈? 척골. 네 척골.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주두라고 불렀었지? 그치? 주두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응용도 보여줬었지. 그치? 자, 그래서 매주 수업이 어떻게 돼? 보면 뭐 진도를 나가기 전에 복습을 하지. 그렇죠?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수업을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연결해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체과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뚝을 해야 될 부분이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다 알고 있는 걸 한 거야, 그치? 다 알고 있는 걸 처음 하는 것처럼. 그게 촬영이니까.